오늘 여러 뭐 중요한 현안들이 있는데 현안에 대한 시청자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 소환에 관련돼서 지숙 김님의 의견인데요. 그 정도가 망신이냐, 죄 지은 건 생각 안 하고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비아 날자님은 출석하나 안 하나 기소할 텐데 뭐하러 출석하냐, 우리는 바보가 아니다 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두 견에 다 김우식 교수님 해맑게 웃고 계셔서 뭐를 더 좋아하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 아빠 짱구님, 출석을 요구할 거면 둘 다 같은 날 같이 소환해서 국민 앞에 세웠으면 합니다라고 했는데 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신 않아요. 김건희 여사님 말씀하신 건가요? 그 모르겠습니다. 둘 다 이준석 전 대표 얘긴지 궁금하네. 예. 누군지를 둘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를 안 해주셨고요. 심오하네. 그다음에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소환 관련해서 언급한 부분 있잖아요. 기사를 네. 꼼꼼히 보지 못했다라는 부분에서 작두도령님. 서초동에 TV하고 인터넷 안 되나요? 라고. 서초동. 아, 네. 아, 그 서초동. 아, 예. 관저가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이효신 님은 기사로만 세상 돌아가는 걸 알 수 있다면 한나라의 대통령 문제 아닌가요? 아주 큰 문제입니다. 오늘 대통령이 썰전을 원팀으로 만드시네요. 엄지척 주셨고요. 앞서 이제 그 문제 있다고 네 분이 다 동의를 하셔서 좋고요. 기사로만 예. 세상 돌아가는 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썰전 라이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성애님에게 영화표 두 장 드리겠습니다. 아, 주옥 같은 멘트. 주옥 같은 멘트요? 왜 그래? 우리는 저런 분들 사랑합니다. 네. 아까 나도 나이트 편 들어줬잖아요. 그거는 소주 한 잔을 나중에 썰전 나이트에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썰전 라이브 직원이기 때문에. 네. 김규식 교수님도 있습니다. 퍼펙트 핸섬님께서 보내셨는데요. 아, 본인이 퍼펙트 핸섬. 네. 기대했어, 기대해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전해드려도 될지 모르는데 네. 맹 작가가 이걸 넣은 것들을 제가 존중해서 안 좋은 것 같은데 잠 덜 깬 상태에서 아침 뉴스 자막에 김근식 다음 달 출소라는 자막 보고 진짜 놀랐어요. 이렇게 주셨는데 일단 뭐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긴 있습니다. 뭐 동명이인입니다. 뭐 동명이인이시고요. 예. 그리고 김성애 소리와 관련해서 김성애님 타방송 한땡땡에서 보니 사복 입으시면 훨씬 젊고 잘생겨 보이세요. 그 관복이에요 이게? 썰전은 사복 입고 하면 안 되나요? 라는 뭐예요?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 제가 티셔츠를 입고 나가는 방송이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네. 넥타이를 메고 나와서요. 아, 예. 그 사복 관복이라고 그러네요. 네. 그리고 요 얘기 있습니다. 제가 나이트에서 티셔츠 입고 나오겠습니다. 아, 나이트 때 알겠습니다. 유어마인드님이 간만에 오늘 여권 패널 분들 여유만만 의견을 간만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후니님, 썰전의 묘미를 알게 됐다. 여야당 패널들이 진심이 담긴 의견들과 정치판에서는 볼 수 없는 서로 존중하는 모습들이 있다. 영화권, 영화표. 그럴까요? 예. 그 뒤에 게 더 중요한데. 그래요? 뭐 있습니까? 하지만 난 진행자가 제일 마음에 든다. 드려야죠. 네, 저렇게 웃겼나? 아, 당연히 드려야죠. 오케이, 이분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뭐 가끔 이런 네. 되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리고 아까 저기 드리라고 한 분이 누구였죠? 없었죠. 없었죠. 간만에 김성애 소장을 드리라고 그랬지. 김성애 소장님. 저는 간만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간만에 여당에게 아, 여유가 생겼던. 유어마인드님하고 간만에 표현한 그다음에 훈이님. 예. 남자라고 합니다. 앵커가 제일 마음에 든다고 했는데 일단 난 남잔데 라고 쓰셨습니다. 훈이님 두 분에게 영화 상품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